나는 샤크베이의 희귀 동물인 듀공을 보기 위해 이곳에서 해상 투어를 하기로 했다. 이들의 말대로 듀공을 과연 볼 수 있을까? 배를 탄 관광객들의 기대가 크다. 바람이 거세지만 쾌청한 날씨다. 배는 먼저 바다 위 진주족의 작업장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선장은 바다에 빵을 던졌다. 기다렸다는 듯 물고기들이 모여들었다. 그것도 커다란 참돔이었다. 선장은 낚시꾼들이 왜 어렵게 물고기를 잡는지 알 수 없다고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마치 가두리 양식장처럼 많은 참돔들. 눈으로 봐도 믿기 어려운 놀라운 광경이었다. 투어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뭔가를 발견했다. 한 무리의 돌고래들이 배 속도에 맞춰 옆으로 따라왔다. 녀석들이 함께 속도를 즐기자는 것이다. 잠시 함께 속도를 즐기다 돌고래들은 그만 뒤처졌다. 시간이 꽤 지났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그때 투어 가이드가 뭔가를 발견했다. 드디어 듀공이 나타난 것이다. 선장이 소리치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거세진 물결에 제대로 보이질 않았다. 마침내 제대로 위치를 잡았다. 나는 다급한 나머지 순식간에 지나가는 듀공을 놓쳐버렸다. Have you seen it? Have you dugong? Have you seen it? Yes, it's true. Yes. Is it still there? 운 좋게 촬영에 성공했다는 카메라를 확인했다. 살짝 머리를 드러낸 듀공이 있었다. 듀공을 놓친 것이 못내 아쉽지만 재미있는 해상 관광이었다. 듀공을 발견해 의기양양해진 선장 크리스토퍼 씨의 수다를 들으며 투어를 끝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해변이다. 되돌아왔을 때 돌고래가 다시 돌아와 있었다. 두 녀석이 다정하게 물놀이를 즐겼다. 녀석들도 햇살을 즐기는 것일까? 행복한 모습이다.